박홍미 일본어 제4강. 오늘은 저의 취미는 여행입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취미는 여행입니다. 私の 취미와 旅行です. 私の 취미와 旅行です.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あなたの 취미와 何ですか? あなたの 취미와 何ですか? 자, 단어입니다. 私, 나, あなた, 당신, 趣味, 취미, 旅行, 여행. 다음은 취미에 관한 표현입니다. 음악을 듣다. 音楽を 聞く. 책을 보다. 本を 読む. 그림을 그리다. 絵を 描く. 술을 마시다. お酒を 飲む. 운동. 운동. 자선 활동. 샤리티 가츠도. 피아노를 연주하다. 피아노 히크. 노래하다. 우다오 우다우. 자, 그럼 취미에 관한 표현 중에서 두 개를 골라 예문 만들어 볼까요? 저의 취미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私の 취미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私の 취미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저의 취미는 운동입니다. 私の 취미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私の 취미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홍미였습니다.